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요요요요요! 오오오! 데스 휴즈이 월드. 안녕 얘들아. 자, 오늘도 휴지타운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콘텐츠는요, 또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콘텐츠 또 준비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음반들을 좀 획득을 해서 여러분들과 감상을 하는 그런 시간 가졌었잖아요. 오늘은 못 들었었던 나머지 음반들도 한번 살짝 들어보고, 지난번 우리를 완전 소름돋게 했었던 이 11번 음반의 정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 지난번에 이 파라는 음반, 이 곡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. 얘들아, 감상할 준비됐지? 들어간다잉. I drop the beat. 오, 이거 들었었나? 오,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음악이네요. 딱 아침 해가 딱 떴을 때 그런 뭐라 해야지, 자연의 풍경, 그런 그림이 좀 상상되는 음악이군요. 약간 휴지타운의 초반이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. 아, 탐험 마렵다. 탐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음악이네요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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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케이, 잘 들었습니다. 자, 다음은 취르프. 뭐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요거 빨간 디스크라 약간 수상하거든요. 아, 굉장히 미국 시골? 예, 뭔가 미국의 오래된 시골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음악이군요. 나름 평화로운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뭔가 마인크래프트랑 어울리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브금 브롤스타즈에 나오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 후반부는 또 마크 느낌 살짝 나네. 전반부랑 후반부랑 곡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. 가끔씩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음악 감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11번 음반 말고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의문의 음반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. 13이라는 또 약간 불안불안헌디 또 이번에 또 괴물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겠죠? 한번 들어볼게요. 핫! 기분 나쁜데 노래 되게? 자, 한번 노래 감상하면서 어떤 노래일지 좀 상상을 해봅시다. 우리 지금 약간 밤이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. 굉장히 긴장되는, 몬스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. 밤이 되자마자 나는 이곳을 약간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이 노래는 밤에 들어야 괜찮을 것 같다. 밤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오! 와! 밤 되니까 느낌 있다! 오! 잘 어울려! 와! 약간 이 미지의 암흑의 세계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왠지 저 동굴에 들어가면은 참 잘 어울릴 듯한 그런 노래 아닌가요? 약간? 엔더맨도 막 소환돼 있고. 뭐야? 좀비들은 또 언제 저기 젠데띠야? 에헤이. 약간 지옥 네더나 동굴을 탐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입니다. 이야. 오케이. 다 들었는데 쎄하네. 무섭네. 뭐야? 끝이 아니었어? 뭐야? 오! 와! 아니 갑자기 뚜껑 끄길래 음악 끝난 줄 알았더만! 끝이 아니었어? 뭔가 그 음반 11번만큼의 그 확 갑툭 튄 느낌이라든지 뭔가 되게 긴박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음울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
요 노래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요? 좀 궁금합니다. 네, 어떤 노래가 나오든 거의 뭐 지금 클럭크 자체거든요, 우리 휴무새는. 자, 그러면은 지난번에 들었던 문제 음반, 네, 11번.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곡이었거든요. 이철식은 이제 우리 집 안에 그 자리 잡았네. 오케이, 너는 딱 그 앞에 앞치마도 둘렀겠다. 우리 집 가사 도우미는 앞으로 너다. 일 좀 해야지 인마. 어디 날로 먹으라고. 뭐야! 뭐야 저 여우는! 안돼, 우리 치킨들 다 죽는다! 와, 난리 났네 이 자식들. 이거 잡아먹는구나 우리 치킨이. 야! 얌마! 건들지 마! 어우, 겁나 빠르네. 어? 어? 이렇게 된 이상 넌 여기 평생 갇힐 줄 알아.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. 어? 고기 물고 뛰는구나 이거 지금. 고기 물고 있네? 와, 이거 여우 또 어디서 기어나왔대야? 때마침 동굴도 있었다. 이 음반 11번 상황 한번 연출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. 딱 요런 느낌인 거지. 자, 음반 11번 딱 듣고 우리 한번 이 11번 음반의 주인공에 약간 빙의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잔뜩 쫄아있는 이 음반의 주인공, 바깥에는 현재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이 와중에 약간 이제 불을 한번 밝혀봐야겠죠? 이내 약간 소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불을 끕니다. 나 여기서 나갈래. 무서워. 지금 생존을 한 지 좀 오래된 상황인 것 같은데 목숨이 약간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. 횃불을 켰어. 이내 잘못되면 느낍니다. 이곳 아니야. 바깥에 나와가지고 손 빨리는 소리가 들리고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음반 11번의 정체에 대해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. 이 11번 음반에 관한 괴담은 굉장히 오래된 괴담이거든요. 어찌됐든 이 11번 음악에 누군가가 주파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난 미스테리 한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. 네, 바로 요겁니다. 이게 11번 음반의 주파수를 분석한 건데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후반부에 나온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.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, 이 주인공을 쫓는 몬스터가 엔더맨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가스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사운드 중에 가스트 그 쭈꾸미, 쭈꾸미의 사운드가 섞여 있다고는 해요. 그러다가 이 보이세요? 바로 얼굴이 나옵니다. 끝부분에 이렇게 스티브의 얼굴이 발견이 되는데 와, 나 이거 보고 진짜 처음에 개깜짝 놀랐잖아요. 일단 스티브의 얼굴인 건 확실한데 예전부터 히로빈의 얼굴이다 그런 약간 괴담이 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로빈은 유저가 만든 그냥 괴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음악 작곡가 분이 넣은 이스터에그라고 봅니다. 좀 자세히 나온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. 자, 요게 또 다른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잘 보이네. 이거 누가 봐도 스티브 얼굴이잖아요. 아, 진짜 그러면 누군가에게 쫓기던 건 히로빈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게 좀 약간 납득이 되기도 하고.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숫자 12418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이 12418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 작곡가의 시그니처라고 해요. 이 숫자 12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알파벳 C를 의미한다고 해요. 그래서 C418이 되는 거죠. C418은 되게 익숙하죠? 음반들의 작곡가 C418입니다. 하여튼 이 11번 음반 굉장히 재미있는 좀 괴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이죠, 이 주파수 분석을 통한 이스터에그가 또 숨겨져 있는데, 자, 요 동굴을 들어가게 되면은 동굴 효과음이 나오거든요? 가끔씩 그 동굴 효과음 중에 14번 효과음이 있는데 그 효과음의 주파수를 분석했더니 엄청난 광경이 또 나왔다고 해요.
먼저 14번 동굴 효과음 어떤건지 들어봅시다.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나오는 동굴 효과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동굴 효과음 주파수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그림 나올지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갑니다. 뿅. 오. 와. 크리퍼가 나옵니다. 크리퍼. 이 기괴한 사운드 속에서 크리퍼의 얼굴이 쏙 하고 튀어나버리니까 무섭습니다. 약간 소름이 돋아요. 예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소름 돋았었던 11번 음반에 대해서 한번 탐구 해봤습니다. 하여튼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들을 많이 숨겨놨네요. 확실히 마크가 갓겜이긴요. 자, 그러면 저번에 만들었던 농장들 좀 손 좀 보고요 마무리 좀 지어봅시다. 자, 휴지 컴퍼니 잘 가동되고 있나? 자, 문제는 말이죠, 이게 일단은 들어가긴 하거든요. 자, 작동이 되긴 합니다. 여기다가 닭고기 뿌리면요, 자, 이렇게 들어가긴 해요. 예, 정상적으로 작동은 됩니다. 근데 내가 봤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. 제가 봤을 때 농부 한 명만 남겨놓고 싹 다 그 가둬놔야 될 것 같아. 자, 일단 임시로 작업 한번 진행해봅시다. 농부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. 일단은 여기 빼고 싹 다 막을 겁니다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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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버려. 막아 못 넘어오게 막습니다. 어이! 오지마! 아이 진짜 지금 일과 시간 끝났나봐요. 이렇게 다 싹 다 모인다니까. 원래 이게 주민들끼리 아이템을 서로 넘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동 농사를 짓는 건데 얘네들끼리 지금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자동 농장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자, 사탕물 좀 먹여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시켜봅시다. 초심자에서 더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건가 얘가? 어? 수습생으로 진화했다. 호박 6개에 에메랄드 하나. 오호, 호박 농사도 지어야 되나? 에이 모르겠다. 일단 이거 나머지 한 명 남을 때까지는 나중에 해보고 농사 자체는 사탕물로 한번 진행해봅시다 우리. 자, 에메랄드 초부자를 위해 싹 다 그냥 사탕물 예 농장으로 바꿀게요. 저 농사 접어 접어 접어. 좋아요. 이 사탕모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에메랄드 부자로 만들어줄 녀석들입니다. 자, 이제 에메랄드 좀 많이 얻게 되면은 지도 제작자 얘도 좀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운 그 산림 대저택 지도를 얘가 준다고 하거든요. 그것도 얻어보고 사서도 종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. 종이를 오지게 만들어야겠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휴지 컴퍼니 직원들 오지게 레벨업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도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!